아까 그 똥개 맞냐? 아이고 미안. 먹는 거 앞에서는 똥개도 안 건드린다는데. 먹어, 먹어. 에헤이, 내 이래봬도 명색이 승려인데 육고기를 갖다가 이렇게. 이 상황은 뭐지? 국물은 뭐? 채소로 우렸답니까? 그래, 배고프고 굶주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, 공자 부처 따져 무엇할꼬. 결국은 세상 만사 마음먹게 달렸다 이 말이다. 아... 알겠느냐? 허니,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도 미워하지도 말거라. 인생은 한 번뿐이다. 미워하는데 허비하지 말거라. 약속해다오. 아비를 원망하지 않겠다고. 아비를 원망하는데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. 율곡은 결국 집을 나왔고,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로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승려의 길로 빠지게 된다. 역사서에는 당시 율곡을 두고 살아있는 부처가 나타났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 기록돼 있다. 그로부터 1년 후 율곡이 가출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. 여긴 왜? 부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는 담았다 해도 내 가슴 속에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. 미련 같은 거 없습니다. 그럼 더더욱이 피할 이유가 없지. 들어가서 내 아비에게 너의 결심을 말하고 남은 연을 다 끊어내고 오거라. 하면 그때 내 너의 머리를 잘라주마. 신체 발부 수지 부모. 지금껏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유학자로 살아온 율곡에게 머리까지 자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. 하지만 이제 율곡은 그마저도 온전히 털어내고자 했는데.